자, 오늘 이제 데이터 분석에 IT 신상통이 4개의 전문 기업 모시고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 좀 짧지만도 진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션이요. 데이터 프렙 관련돼가지고요. 자, 데이터 프렙이란 플랫폼이 무엇인지 잘레시아의 이진호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데이터 프렙 하기 전에 잘레시아 또 뭐고, 박센터 뭐야, 팍사탄도 뭐야, 되게 네네. 이제 이름이 낯설거든요. 아, 예. 네네. 자, 이거 회사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잘레시아는 네네. 한 20년 가까이 된 BI 전문 회사입니다. 아, 비아 전문 회사군요. BI 네네. 전문 회사인데 이제 처음에 설립 초반에는 이제 독일 분 사장님이셔서 네. 그 독일에 있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이제 성, 캐슬, 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하면 부여, 백제, 성, 뭐 이런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한국 분이 네. 사장님이시고 팍사타 같은 경우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네. 프레퍼레이션의 이제 대표적인 제품 명칭이고 미국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네. 회사의 이름입니다. 자, 일단 그 데이터 프랩이란 게 뭡니까? 일단 이게 정체가. 네, PPT에 이제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지금까지 뭐앞 세션에서 이제 BI, 셀프 서비스 B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단 사용자분들이 이제 UI를 어떤 그 꾸미고 그런 좀 레포트를 만드는 부분들에 지금까지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뭐 ETL이라든가 개발, 뭐 자바로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에포트를 줄이는 노력은 좀 더뎠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화된 전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가공하고 하려면 그 현업 부서에서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걸 IT 부서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IT 요청해가지고. 그 맞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화 해준다는 겁니까? 데이터 프랩 플랫폼이? 그 이제 자동화란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냐인데 물론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이제 요새 뭐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기계가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하지만 그 완전하게 그런 기계가 자동화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어디까지나 그렇겠죠. 이제 그 업무 사용자들 현업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업무적인 지식들을 최대한 그 IT적인 지식 없이도 쉽게 이제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셀프 서비스 이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의 줄임말이죠. 데이터 프랩이란 건 그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취합과 정제하고 하는 것들을 병합해 주는 것들을 이런 거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 플랫폼에는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요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뭐 외부, 내부, 기업에 있어서도 뭐 정형, 약간 어떤 세미 스트럭처드, 반정형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통합을 하려다 보면 뭐 조인 혹은 브이룩업 이런 작업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현업 사용자가 잘 알지 못하는 뭐 어떤 키 관계라든가 그렇죠. PK, 포린 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팍사타 제품에서 자체적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그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된 키를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텍스트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걸 일일이 이제 타이핑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니면 쿼리로 SQL 쿼리로 해서 뭐 case when 이렇게 해서 하드코딩해서 이제 로직을 정의를 한다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NLP 알고리즘도 내장돼 있고 그 외에 여러 그런 데이터 준비 과정의 모든 요소에서 알고리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이런 셀프 서비스 데이터 프랩 플랫폼이 이제 기업에 도입되면 네. IT 부서가 더 반기나요? 아니면 현업 부서가 더 반기나요? 어떨까요? IT 부서도 반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가 이거 안 해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거의 조금만 해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현업 부서는 속도가 빠르게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부서는 이제 현업 부서가 많이 아, 좋아를 현업 하시고, 부서가요? 예. IT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좀 이거 우리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요런 약간 좀 생각도 가지시는데 근데 결국은 IT 부서에서 하는 하루 일과 중에 작업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좀 단순한 작업들, 어떤 사용자 요청에 의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서 전달을 해준다든가 그런 단순 작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IT 부서에도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여기 보면 그 데이터 소스가 다양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다 지원하나 보죠? 데이터 맞습니다. 레이크가 네. 엔터프라이즈 일반적인 로컬에 개인이 쓰는 데이터라든지. 네. 로컬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소스들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기업 자체에 있는 그 자체적인 포맷에 대해서도 네. 확장해서 커넥터를 저희가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을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뭐 실제 여기서 많이 적용하는 뭐 인더스트리랄까? 네. 섹터는 어느 쪽에서 이것이 제일 먼저 많이 적용이 되던가요? 보니까. 일단 여기 이제 미국 제품이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양하게 뭐 탑3 뱅크부터 해서 하이테크부터 해서 어떤 그 국가 주요 보안과 네. 관련된 그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사례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잘레시아가 작년에 5월부터 해서 런칭을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첫 사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네네. 주요 이제 국내 주요 어떤 제조 제조회, 업체시고 네. TV 네.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 네네. TV에 사용자들이 네. 사용하실 때마다 그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로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상당히 아, 대량의 네네. 데이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시는 데서 활용하시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도움을 해 주는 잘레시아에게 데이터 플랫폼에 들어가지고 그 취합하고 정지하는 걸 얘가 이제 빨리빨리 해주니까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자, 그, 뭐, 이 데모라는 게 실제 뭐 데모가 지금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건가요? 네, 그게? 요 어떤 고객을 분석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모를 준비를 해봤는데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고 빨리빨리 좀 스킵을 하면서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한번 보죠. 일단 우수 고객, 로열 커스터머 대상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하고자 하는 업무 분석가 예, 니즈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선호하는 SNS별로 해서 우리의 매출을 얼마나 많이 발생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데 이거를 IT에 요청을 해서 원하는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주나 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 서베이를 좀그 받았었는데요. 그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뭐 메일링을 통해서 이제 선호하는 SNS가 무엇인지 그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의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하길 원하는지 선호 SNS 같은 경우 이제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수기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서베이를 받았는데 결과 데이터가 요런 형식으로 해서요. 제이슨 포맷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IT한테서 요 데이터를 받았는데 내가 잘 쓰는 어떤 셀프 서비스 BI 툴을 가지고 바로 이제 로딩을 했더니 상당히 이제 이게 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무의미한 좀 정보들만 정보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좀 데이터의 나열들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이런 어떤 포맷이야말로 내가 그렇죠. 원하는 포맷이라는 왜냐면 거죠. 아무리 뭐 BI 툴이 좋더라도 네. 원소스가 네. 푸지면 아무것도 네.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작업들을 가지고 한번 팍사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로딩을 해서 데이터를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3월 달의 데이터인데요. 매출 실적 데이터를 로딩했어요. 좌측에 하단에 보면 거의 이제 8, 90만 건, 한 100만 건 가까이 되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웹 브라우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상당히 빨리 로딩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패턴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동일 데이터끼리 이렇게 같이 묶였고 수치형 데이터들은 이렇게 히스토그램 형태로 좀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봤더니 일별로 좀 월별로 봤더니요. 내가 원하는 3월 달 데이터만 가지고 좀 분석하려고 하는데 2월 달 데이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2월 달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좀 리무브 데이터를 삭제를 작업을 했고 그다음엔 실제 이제 고객 마스터 기준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데이터를 이렇게 인리치 V룩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엑셀에서 하시듯이 인리치를 해야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메뉴에서 네, 룩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데이터를 이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보시겠지만 커스터머 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기준 정보를 선택만 해주시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매출 실적 데이터이고 우측에가 마스터 정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로열티 아이디와 마스터 정보에는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해서 두 개의 키가 딱 맞물리는 데이터가 이제 매칭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기반에 이제 머신러닝 기반에 좀 조인 추천 기술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이게 3월달 데이터인데 25일에서 31일치 데이터를 IT에서 빼먹었다고 다시 보내왔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키가 매칭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마스터 정보를 룩업했기 때문에 컬럼 정의가 달라졌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펜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딱 이제 컬럼끼리 매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베이 결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서베이를 받아서 데이터를 봤더니 상당히 뭐 복잡한 XML 네. 형식의 어떤 네네. JSON 포맷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 팍사타에다가 드래그앤드롭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바로 이제 정형화된 2차원 네. 어떤 테이블 형태로 해서 인식이 됐고 이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룩업을 하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데이터, 그 실적과 고객 마스터가 조인이 된 데이터에다가 서베이 결과까지 딱 조인 추천이 돼서 네 이렇게 설문 결과까지 해서 됐고 좀 부가적인 좀 기능들은 좀 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NLP라고 하는 그 자연어 처리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네.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소셜에 대해서도 이제 수기 입력을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데이터라든가 오기 입된 좀 정보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팍사타에서 클러스터 에딧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만요. 네, 여기서 중복된 데이터가 파악이 됐고 먼저 좀 네 나이대별로 해서 네. 이렇게 뭐 나이대별로는 되는구나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데이터를 확인해서 클러스터 에딧을 한 번만 원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동일 데이터들이 쫙 묶여서 이제 네네네. 대표적인 가장 많은 건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추천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과 한자가 지원이 안 되는데 네.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해서 네. 이렇게 약간 좀 데이터를 가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일 같은 경우는 좀 한자로 좀 바꿔봤어요. 한글 한자라든가 뭐 영어까지 해서 다 동일 데이터로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작업을 IT가 혹은 엑셀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네.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거의 하실 수가 없고 뭐. 그다음에 엑셀에서 하시듯이 유사한 펑션으로 새로운 어떤 좀 나이를 20대, 30대 네. 연령대로 해서 좀 묶는다든가 아니면 밀레니엄 세대, X세대로 해서 네네. 이런 좀 분류를 엑셀과 동일한 어떤 수식을 가지고 해주실 수가 있고 네. 약간의 좀 계산식은 들어갔죠. 뭐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얘가 뭔가 그것을 그것에 대한 품질을 네. 품질을 일단 정제화 시켜주고 맞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각각 어떤 관점에 따라 다 구조화 시켜버리고 미리미리 네네.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석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기종 데이터들을 통합 먼저 네네. 데이터를 통합을 그렇죠. 쉽게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네.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를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최종 내가 원하는 리포트 BI의 리포트에 어떤 적합한 가장 네네. 최적화된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정형화해주는 구조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작업까지 해서 외부 데이터에 뭐 RDB나 하두비나 혹은 엑셀로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되고요. 네. 다운로드를 받은 걸 가지고 일단은 제가 좀 순수 엑셀 엑셀만 가지고 좀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엑셀의 차트, 순수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만 가지고도 이렇게 연령대별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연령대별 혹은 밑에 보시면 이제 세대 네. 밀레니엄 X세대별로 해서 혹은 선호 SNS별로 해서 아주 딱 깔끔하게 네. 정리 리포트가 정리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 부분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엑셀에 있는 이런 리포팅을 이용해서 쉽게 준비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오픈소스 기반인가 보죠? 맞습니다. 하두베 아파치 스파크 기반이고요. 아,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거의 이제 뭐한 달에 한 번씩 사용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잘레샤에서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반나절 정도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 정도 교육만 해드리면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가지고 네, 혼자서 잘 하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와가지고, 네, 빨리빨리 가는 거죠. 자, 박용수님,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는 어떠한 형태로 제공이 되나요? 현업 사용자를 위해서 엑셀로도 제공이 가능한지요? 당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성민님, 이 제품을 사용 후에 TCO, ROI 등 비약적으로 발전이 이룬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해외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사례가 있고 국내에는 이번 주부터 해서 좀 제조사 쪽에 이제 사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그러니까요. 수작업으로 하시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이제 줄여드림으로 그러니까 해서 이게 뭔가 제일 먼저 적용될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네. 데이터 엄청 많은데 그것을 정제화시키고 집합시키고 하는데 현재 수작업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쪽이 딱이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엑셀로 수작업 혹은 ETL 작업으로 수작업 뭐 혹은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하둡이나 뭐 맵리지술에서 개발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 혹은 통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 R이나 파이썬으로 해서 최종 모델링을 하기 전에 데이터 이런 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코딩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를 이렇게 탐색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 줄여드린다고 보시면 상무님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비즈니스 같은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자, 박용수님, 일반 사용자는 두 개의 다른 데이터를 연관 분석하고자 할때두 데이터 간에 어떠한 컬럼으로 연결을 해야 할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든데 이에 대해서 쉽고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지요? 아, 예. 아까 좀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못 보신 것 같은데 데이터만 선택하면 현업 사용자는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선택하면 팍사타에서 자동으로 그 후속 작업은 다 해줍니다. 네. 자, 고은성님, 데이터 분석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하나 선택해야만 데이터 가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즐겨 사용하는 분석 단축 기능이 가능한지요? 제가 지금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트리 구조로 돼 있다. 아, 최규님께서 답글을 놔주셨네요. 네. 말씀하신 트리 구조는 스텝이라고 부르며 모든 스텝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재형님, 다른 플랫폼과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제품과 연계하고 있는지요? 네. 팍사타에서 모든 데이터, 그 프랩이 끝난 완료된 데이터는 기존의 뭐 하둡이나 RDB 혹은 조금 전에 이제 타블로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타블로 서버에도 다이렉트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 뭐 엑셀로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 부분하고 데이터 이제 뭐 시각화시키고 분석시 부분하고 맞습니다. 여기하고 중간에 연계가 중간에. 잘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유진호님, 광고 및 마케팅 활용도가 클것 같은데 요즘처럼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이 큰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클지요? 방법론으로. 네. 광고, 뭐,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데모로 보여드린 분이 이제 그 고객 분석적인 부분이었고, 또, 일례로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이제 주소지 기반으로 해서, 근데 주소 같은 경우에 국내 주소가 이제 지번 주소였다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고, 그런 부분들 이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좀 넣었어요. 팍사타에. 그 다음엔 주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구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같은 집에 사는데 고객이 이제 엄마, 아들, 아들에서 엄마, 아빠, 아들 해가지고 다 회원가입을 따로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가구아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단위, 같은 아파트 동단위 뭐 이렇게 해서 묶어서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예. 그러니까 잘레샤에서 이 팍사타 관련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분야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고객한테 거꾸로 제시해 줄수 있고. 저희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이제 BI 회사다 보니까 그런 좀 BI 관련된 좀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팍사타에다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박용수님. 네. 박용수님. 네. 자, 박용수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모님 마지막 말씀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말씀드렸듯이 팍사타를 통해서 기존의 모든 수작업들을 다좀 이렇게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기존에는 그 현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적인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IT한테 설명해주고 네. 커뮤니케이션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에포트가 들었는데 네. 이제는 현업이 직접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네.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그 원데이 리포팅과 같은 어떤 사장님이 지시를 했을 때 원데이 리포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하던 작업들에 대해서 인력과 비용의 어떤 최대 80% 가까이 부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네.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IT 신상털기는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여러분 요새 화두가 된 머신러닝. 이제 머신러닝 콜센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머신러닝 금융기관에, 또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하는데, 뭐 이런 쪽에 또 흥미있는 주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10시 반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IT 신상털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